도내 택시 회사들의 불법 산악 금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. 더욱이 20년 전부터 법으로 명시된 전액 관리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의 한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최세호 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. 회사 측이 최근 해고를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. 올해 갑자기 1월 15일 이후에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낸 연체액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징계를 하였고. 최 씨는 수익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매일 입금하는 산업금제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주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회사 측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기사들에 대해선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. 결국 최 씨는 1년간 월급 40여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다 최근 실직자 신세가 됐습니다. 같은 택시 회사의 전용기 씨도 올해 초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. 겉으로 내세운 해고 사유는 업무 지시 위반. 회사 측은 전액 관리제를 요구하는 기사들에 대해 수기로 운행 기록을 적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전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산악금제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간섭이나 뭘 지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전액 관리 시행한다니까는 가진 수단을 다 써갖고 뭘 해라, 뭘 해라.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몇몇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법적 권리인 전액관리제를 두고 회사 측과 기사들 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